안녕하세요. 농부모델 박미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서울 갔다 오면서 제일 먼저 밭에 들렸는데, 호박이 이렇게 예쁘게 열렸어요. 정말 예쁘군요. 그리고 이 고추는 제가 저녁에 고추전을 부치려고 땄어요. 그리고 이런 호박볶음을 하려고 땄고요. 네. 정말 여기는 이 농장에는 먹을 거리들이 수두룩하네요. 옥수수도 잘 익어가고 있고, 고구마와 땅콩도 보이고 있고, 저기는 또, 요걸 뭐라고 하죠? 이거 자서엽, 네, 자소엽. 네, 차조기. 차조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소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네, 그리고 호박이 곳곳에 꽃이 피었군요. 네. 호박꽃도 꽃이라고. 호박꽃이 참 예뻐요. 그렇군요. 더군다나 우리 집에는 벌이 있기 때문에 그쵸. 호박꽃에 얼마나 많은 벌들이 한꺼번에 달겨드는지 몰라요. 그러게요. 벌들은 호박꽃을 좋아하는데. 네. 호박꽃으로 튀김을 하면 또 맛있죠. 그렇군요. 네. 거기다가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튀기면 또 새로운 또 맛이 나죠. 네, 그 고추는 쌈장에다가 찍어 먹기만 해도 너무나 네. 맛있는 고추일 것 같으네요. 아삭이 고추도 있고요. 밑에는 청양고추 좀 매운 것도 있어요. 아삭이 고추와 청양고추. 청양고추는 호박전을 부칠 때 넣으면 매콤하고 맛있고, 네. 아삭이는 된장에 묻혀가지고 고추 무침을 해도 먹고 찍어서도 먹고 맛있습니다. 이사 온 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도 농장에 상당히 많은 작물들이 있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가 이사 온 지는 3주가 됐고요. 농사 지은 거는 4월 초부터 농사를 지었죠. 그렇군요. 네. 4월 초에 이 집을 계약하면서부터 농사를 네. 시작하셨군요. 그럼요, 일주일에 3, 4일씩 와서 밭 만들고, 씨 뿌리고, 모종 심고, 낙엽 끌거다가, 돕고,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더운데. 네, 그렇군요. 농부모델 박미향님도 열심히 하셨나요? 아우, 당연하죠. 제가 열심히 했죠. 근데요, 비가 오니까 저 산을 보세요. 속리산 오, 봉우리에 구름이 걸쳐앉은 게 환하게 보이지 않나요? 그러네요. 저기는 꼭 산수화를 그려놓은 듯한. 아이고, 그렇군요. 네. 저게 바로 속리산 영봉들인데, 끝머리만 살짝 신선들이 노는 산처럼 구름으로 가려져 있네요. 네. 그렇죠. 너무 아름답죠? 그렇습니다. 아유, 여기에 오늘 아침에 제가 또 토마토를 땄거든요? 그랬는데, 서울 갔다 왔는데, 또 빨갛게 익었어요. 햇볕도 안 났는데. 오, 아침에 토마토를 땄는데, 빨간 토마토를 땄는데, 또또 생겼어요. 햇볕이 안 나고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또 붉은 토마토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네. 어허, 정말 자연의 힘은 놀랍네요. 네. 이 소스. 빗속에서 비치는 간접적인 태양빛에도 여전히 토마토는 익어가고, 네. 자, 이렇게 또, 이 꽃을 무슨 꽃이라고 하나요? 그 아름다운 꽃은 쑥갓 꽃이에요. 네, 쑥갓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군요. 네, 그리고 방풍나무도 이슬이, 어머, 이슬이 그냥 방풍나물. 대롱대롱 달렸네. 네, 이슬이 아니라 빗방울이겠죠? 네, 빗방울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군요. 뭐, 토마토도 빗방울을 머금고 있고요. 다들 그 수정 그 구슬을 하나씩 다들 달고 있네요. 참, 네. 모습들을 다 먹거리 귀걸이 하고 있어요. 네. 작물들도. 그렇군요. 네. 자, 외출을 하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텃밭에 들려서 먹거리를 장만하신 우리 농부모델 박미향님. 박미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행복합니다.